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밥사활 100을 잡는 방법. 거기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멋진 수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100을 잡는 방법.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수익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100을 잡아라.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일단 여기 끊고요. 놓을 때 이쪽을 둡니다. 여기 패드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럼 100이 뭐 이쪽을 잡는다 하면 꽉 이어져요. 5매, 둘레, 여섯, 일곱 점. 자, 딸 수밖에 없죠. 이때 먹여치면 간단히 죽습니다. 다음 죽죠? 많다고 여길 둔다? 그러면 이쪽을 둬서 죽습니다. 둘 곳이 없죠? 둘 곳이 없습니다. 네, 둘 것이 없어요. 죽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, 1, 2 놓고, 3 놓고, 이렇게 있어야지만, 이 모양을 죽여야지만,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해서, 100을 멋지게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, 다음 시간까지,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